안녕하세요. 향기동동입니다. 오늘은요, 지난번에 이은 췌장의 세 번째 이야기, 췌장암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바로 그 오일은요,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에요. 그것은 바로 유향이라는 약재입니다. 자, 유향은요,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혀를 돌려주어서 어혈을 제거하고 암을 치료하는 약재예요. 그래서 활혈 거어제라고도 합니다. 이 유향이라는 약재를요, 여기 증류 추출법으로 오일을 추출하는데요, 바로 그 오일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에요. 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. 특히 암치료에 관한 연구 관련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여기 논문 자료를 보시면은 암세포를 동물의 피하 조직에 이식해서 실험을 했어요. 그러면 이 동물들을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눴는데요. 대조군은 이 암세포를 이렇게 이식한 동물의 종양에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. 그리고 실험군은 그 암세포에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을 주입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종양의 크기를 비교를 했는데요. 아무것도 하지 않은 컨트롤, 그러니까 대조군의 종양은 크기가 변하지 않고 아주 더 큽니다. 그런데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 에센셜 오일을 주입한 그 실험군은 종양의 크기가 대조군보다 훨씬 더 작아졌어요. 이처럼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과 암치료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있고 그 연구를 통해 특히 췌장암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좋은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바로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서 발라주는 거예요. 자, 캐리어 오일과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등에 바르는 겁니다. 자, 여기 췌장의 위치에 발라주는 건데요. 등에는 많은 혈자리가 있습니다. 비수, 위수, 그리고 격수. 이 혈자리들은 췌장염, 암을 치료하는 데 쓴 혈자리입니다. 그리고 췌장암의 방사통은 허리 등으로 이어지는 통증이에요. 바로 허리와 등에 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을 발라주시는 겁니다. 또 다른 한 가지는요, 췌장염이나 췌장암에 이 프랑킨센스 오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, 일상생활에서 바로 입욕제로 사용해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. 에센셜 오일을 3방울에서 4방울 목욕물에 떨어뜨려 섞어주고 몸을 담궈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. 자, 이 향마다, 에센셜 오일의 향마다 개인의 취향이 있어요. 그래서 호불호가 있으니까 적은 양부터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요, 췌장암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